네, 헌시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젊음을 바친 전몰 장병을 기리며 그 푸르던 생을 바친 군인들은 말이 없고 그러나 적막한 그곳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나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말해요. 우린 풀을 얻고 우리의 삶은 바쳐졌어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그들은 말해요. 우린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끝날 때까지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해요. 우리의 삶을 바쳤지만 무엇을 위해 생을 다했는지 알아줄 때 그때가 끝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니 이제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평화와 희망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저 무의미한 죽음이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이 말해줄 차례라고. 이제 우리의 죽음과 그 의미도 함께 당신께 맡길게요. 우리는 풀을 얻고 우리의 삶은 바쳤어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This is a very special day for our community and our country. 네, 오늘은 저희 커뮤니티와 저희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The Korean War was one of Canada's most significant military engagements in the 20th century, and the vital role Canadian soldiers played during the Battle of Khaph Yang forged a unique bond between our two countries. 네, 한국 전쟁은 참전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고 참여했던 전투는 한국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투입니다. The bravery and tenacity shown by Canadian soldiers during this pivotal battle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war and affected the course of history. 그리고 정말 치열하고 용감하게 싸웠던 관평 전투를 통해서 한국전에 치는 중요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We're extremely honored that Gap Yong County has chosen to commemorate Canada's contribution with this poignant memorial, and we appreciate the efforts of the Khaph Yang Stone Committee to bring it here to our community. 저희 그 백리 타운십이 가평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주신 가평 추진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The Township of Langley has a growing Korean Canadian population over 3,000. The stone will be used by the community in this significant location for ceremonies and memorials. 타운십에 있어 한인 교민들이 현재 3,000명 이상이 살고 계시고요. 이 가평석을 통해서 이 가평석의 교민들이 여러분의 여가나 여러 가지 일에서 많이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It will stand as a permanent reminder of the valor shown by Canadian soldiers and those from other UN countries who fought for peace and security, and as a symbol of appreciation and goodwill. 이 가평석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 군사 용맹스럽게 싸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전과 가평 전투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되새길 수 있는 가평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 Korean War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Forgotten War, but we will not forget, and the Korean community will not forget. 한국 전쟁은 어쩌면 잊어버린 전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절대로 저희 모든 교민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한국 전쟁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We're very grateful to the Gap Yong Stone. And honored to have all of you here with us as we unveil this meaningful memorial to its new home. And I really especially want to thank all of the veterans who have come here today to spend time with us for this significant occasion. Thank you. 오늘 저희가 가평석을 이곳에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오신 모든 분들 특히 한국전 참전 유공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캐나다군 한국전 참전 용사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 유교 참전 유공자 여러분, 제 플러스 랭리 시장과 시의원 여러분,
연하 마리, 마틴 상원 의원, 정병원 밴쿠버 한국 총영선 한인단체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평우수 김성기입니다. 본인은 먼저 캐나다군 한국전 참전 기념 가평사 개막식에 초청해 주신 명리시 프로즈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단상에 나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보낸 가평석이 이곳 유서 깊은 캐럿 더블데이 아볼레톰 파크에 우람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니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캐나다 군의 역사에 있어서 가평은 희생과 영광 그리고 명예의 땅입니다. 특히 패트리샤 프린세스 경보단 경보병 여단 제2대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평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캐나다군 가평 스토리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평 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공군 춘계 대공세 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로 구성된 영연방군과 중국인민전군이 가평계곡에서 맞붙은 전투입니다. 캐나다군과 호주군은 다섯 배나 많은 중공인민지원군에 비해 수적으로 무척 열세하였습니다. 중공인민지원군은 인해전술 전법으로 줄기차게 캐나다군과 호주군을 공격하여 왔고, 캐나다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2대대는 가평 내촌의 667고지에서 사투를 벌이며 끝끝내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호주군은 504고지를 성공적으로 사수하였습니다. 캐나다군의 가평 전투는 서울 춘천 간 주요 도로를 사수하고 중공군 춘계 대공세를 지지하여 저지하여 수도 서울을 지켜내는 등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박 3일 짧은 전투기간 캐나다군은 10명 전사와 23명 부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입었지만 캐나다군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평입니다. 우리는 캐나다군 참전용사 여러분과 캐나다 국민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많습니다. 캐나다는 우리의 은인이며 혈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이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오늘 6만 4천 가평 국민을 대신해서 참전용사 여러분과 캐나다 국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이 가평석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가평군과 랭리시, 그리고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와 국군 6.25 참전유공자 사이에 친선과 우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캐나다군 한국전 참전용사 여러분과 국군 6.25 참전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Thank you very much.